지난 강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다루었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게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간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그곳에서 겪으셨고, 그 온몸에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보통 사람이면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이 독생자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이에요. 우리 보통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기제들이 있는데 주님께는 그게 작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정신으로 다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휴, 이건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아, 아니 주님께서 그걸 견뎌내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제사장과 그 병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랐더니 주님이 그걸 나무라시면서 손을 대서 그 귀를 다시 붙여줬다. 낫게 해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뭐, 이야기 자체는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자,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복음서가 네 개인데 조금씩 조금씩 이좀 다른 곳에 인용하고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없고 막 이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잡혀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은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저일 거예요. 그 안나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 이때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역사서를 좀 보면은 이 안나스가 굉장히 처세에 능한 사람이고 또 교활한 사람이고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면 우리 이제 국회에서 보는 그 사람들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나스 본인도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게 원래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 근데 안나스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이었고, 이 사위인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 전전 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어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는. 자, 안나스가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아 요한복음이구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 안나스 집에 끌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안나스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이죠. 자, 그리고 가야바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잠깐 있네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가야바가 온갖 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 거리를 찾았지만은 뭐 증인들도 막 세우고 막 했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 읽진 않을게요. 기껏 찾은 게 신성모독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다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자, 뭐 이건 마가복음인데 예, 뭐 넘어갈게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공회 즉 공회 앞에 세웠어요. 공회는 산헤드린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정치기구이기도 하고 종교재판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공회는 산헤드린 여기 적을게요.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무리가 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죠? 예, 총독이죠.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당시 유대는 그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유다 지방은 우리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하고 여기 또 어느 지방 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두 지방이 원래 이 형제 헤롯 왕의 아들들 둘이 나눠서 다스렸는데 하나가 뻘짓을 해서 그 쫓겨났어요. 지금 좀 이따가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유대 지방은 빌라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요. 자, 보시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반역죄죠. 반역죄로. 아까는 그 신성모독이라며요. 근데 신성모독은 빌라도 총독이 끌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 빌라도 총독이 관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요. 여기 로마에서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낸 것은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로마 법은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자, 근데 그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에게는 뭐 여러 가지 권한은 주어져 있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로마법에 따라 빌라도 총독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갖고 신성모독이다 뭐다 해봐야 빌라도는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희들 종교 문제 아니냐 라고 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한 것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꾀했다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 제사장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근데 요한복음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8장에 여기 설명하고 있죠. 빌라도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그것도 속전속결로 재판 예수님이 이 재판이 넘겨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거는 원래 유대인 그 법이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빌라도를 협박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만큼 그이 대제사장들이 다급했어요. 예, 자기들 예, 권 어떤 특권을 잃을까 봐. 자,
빌라도가 다시 이 제사장들에게 하고 얘기 나눠도 뭔가 얘기 안 되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되려 묻습니다. 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뭘 했느냐? 묻기를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신 거죠. 유대인이 왕이냐,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어떤 분은 지구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저 높은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 이거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세상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을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의 법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아, 예수의 나라다. 좀 그러면은 이제 사형 당해야 되겠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칭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발라체 맞잖아요. 자,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물론 정답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해도 되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그 배우는 과정을 좀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하나하나 생각해, 예, 네, 말씀하세요, 고자미님. 모세, 그러니까 율법 다스리는 그 제도가,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쭉다 내려왔고, 이제 다 저기 예수님이 가르칠 제도는 그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제도, 다른 율법에 다스려지는 왕국이다. 좀더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까요? 여기 주님이 말하시는 이 세상이란 거는 뭘까요? 지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지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죠. 예, 마이크 키고 얘기해 주세요. 입 모양만 보이지 마시고. 자, 교회를 의미하죠. 예,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왕국.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국민들이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지구에 속 있는 게 아닌가요?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실 때이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지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세상인가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이 세상 하면은 세속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건 세속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반역죄로서 고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그러니까 로마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반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반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그런 세속 권력과는 관계가 없죠. 말 그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거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예.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이 세속 권력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거다. 여기 내 종은 그 주님의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천군들도, 천사들도 싸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속 권력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실질적인 세속 권력까지도 겸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복천년 때입니다. 복천년. 예, 그게 복천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말씀하고, 우리 학생 교재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좀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속죄의 무거운 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들을 거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경험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목적을 추구할 때 궁극적으로 이 생을 사는 큰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맥스웰 장로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맥스웰 장로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속죄. 아, 속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속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쓴맛, 단맛, 또 슬픔, 기쁨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내가 예. 이를 위하여 왔나니, 이제 빌라도 앞에서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를 빌라도에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우리도 또한, 보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아, 좀, 겸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을 때나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나 이제 좀 이따 헤롯 왕도 만나요. 헤롯 왕에게는 한마디도 안 해요. 빌라도가 나 이거 답답하니까 내가 너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모르냐.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예수님은 왜 자신의 뜻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오신 목적. 설명하면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담이 저녁에 또 들어오셨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죠?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름을 혼동했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근데 이전에는 막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도전하기도 하고, 막 질문을, 어려운 질문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얽어매려고 하기도 하고 할때 예수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뭐 이랬던 분인데, 그때는 그래 놓고, 또는 성전에 막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내쫓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성격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분, 예,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왜 이렇게 잠잠하냐?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걸까? 자, 여기 제가 왜 다른 걸까라고 설명드렸지만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일관된 어떤 자세가 있거든요. 그걸 발견할 수 있나요?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그렇죠.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수님, 지금, 예. 이 내용을 깊이 읽어보니까, 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반대로, 그러니까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자에게 태어났으면 법정에도 가지 않았고 십자가에도 돌아가지 않으셨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는데, 그 마구간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하게 태어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무시하면서 경멸하는 거죠. 경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너가 무슨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법정으로 끌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오로지 목적이었어요. 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신약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보이는 모습은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니라든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 뜻이었고,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곱게 곱게 신문한 게 아니에요. 때리고, 발로 차고, 침 뱉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어요. 얼굴 가리고서 때렸어요. 얼굴 가리고서. 그걸 보고서 유다가 그걸 보고서 이제 후회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근데 우리 선생님을 내가 저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자, 유다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유다가
마태복음 잠깐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보고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장로들이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고 죄를 범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너의 선택 아니냐? 그 죄를 졌다면 그 네가 당할 일이다. 너의 행동의 결과다. 하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버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목매어달아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선자 조셉이 그 영감역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마 줄이 끊어진 모양이에요. 곤두박질해서 뭐 잘못 떨어졌는지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매다한 것도 맞고 배가 터져서 죽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제한 피를 대가로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피값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돈을 피값이라 더러운 돈이다. 부정한 돈이다 해서 성전에 놔두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의논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나그네 묘지. 이것도 역시 우리 스가랴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 은 30이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거예요.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지금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유다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좀 더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도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유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몰라요. 유다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을지 아니 무제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뭐 자기 스스로 누이치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는 걸로 봐서 회개하고 그래도 용서받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 모든 권능을 경험한 자가 용서받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소위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고 별의 왕국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자, 짧게 봤고요. 다시 빌라도가 듣고 이게 갈릴리 사람이냐?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란 거 알았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 이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이거든요. 헤롯 안디바의 관할입니다. 때마침 헤롯이 유월절 기간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의 집에 보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니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아, 이 헤롯은 좀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침례 요한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졸라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헤롯을 곱게 보겠습니까? 사촌 형을 죽였는데. 아, 사촌이 아닌가? 오천. 아무튼 친척 형을 죽인 헤롯을 곱게 보겠습니까? 근데 헤롯은 혼자 좋아갖고 매우 기뻐했다. 혹시 이적이라도 행할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막 칭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실 헤롯을 경멸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느니라.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빌라도나 헤롯이나 둘 다 예수 사건은 골치 아파요. 아무리 뭐 죄상을 찾으려고 해도 뭐 죄 지은 게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기세등등해서 죽이려고 하고, 만약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란 일으킬 것 같고, 골치 아픈 겁니다.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친구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빌라도가 다시 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부르고,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를 못 찾겠다. 죽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몇대 때리고 놓아주겠다. 몇대 때리고서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몇대 때리는 게 이렇게 사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제가 여기 어디다 그림 어디 있나? 몇대 때리는 게 사실 요걸로 때리는 거예요. 요걸로. 예, 채찍으로. 이게 가죽으로 된 채찍이에요. 손잡이는 나무로 돼 있고 가죽을 감아서 이렇게 채찍을 만들었는데 채찍 끝에 쇠나 동물 뼈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걸로 때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때릴 때마다 살이 파여 나가요. 그냥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이에요. 사실 이거 때리는 사람 마음이래요. 이걸 어떻게 때리는지. 예. 그래서 이 매 맞다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답니다. 쇼크 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율법에는 회초리를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모세율법에 박혀 있습니다. 40대까지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나 이 때리다가 숫자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리게 될까봐 그러면 40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39대만 때렸어요. 혹시 한 대 더 때리해도 40대로 괜찮도록. 그래서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그리고 가슴 13대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채찍형을 선고받은 사람 얘기고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몇 대 때리겠다는 얘기는 그 정도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본보기로 몇 대 때리고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뭐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총독이 놀라워했다. 이 놀라워했다는 얘기는 경이로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니, 좀 말로 자기 변명이라도 하면 내가 놓아줄 수 있는데 왜 한 말도 안 하나? 뭐 놀란 거예요. 왜 한 말도 안 하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이야기죠. 명절이 되면 명절 유월절이죠. 총독이 이 백성들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사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아마 이 빌라도는 이 풍습을 이용해서 예수를 놔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냥 보통 죄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바라보는 이 열성당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열성당원이라는 얘기는 당시 뭐 헤롯당원도 있고 뭐 뭐 바리새파도 당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에 대해서 열성당원은 그 적극적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여기 유명한 죄수라는 얘기 바라봐도 그 테러 행위를 했던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 암살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잡혔을 겁니다. 당연히 죽어야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 범죄인데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기 바라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더라. 이 종교적인 문제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네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항상 여자들이 더 현명해. 이 보면은 영감도 더잘 받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아내의 얘기도 있고 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리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치고 합니다. 뭐 어쨌든간 도저히 빌라도가 백성들이 이제 밀란이 일어나려고까지 하는 걸 보고서는 할수 없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저 빌라도가 이 너의 잘못이다. 나는 놔주려고 했다. 만약에 나중에 죄를 받는다면 너희가 받아라라는 얘기죠. 이게 손을 씻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라도가 나중에 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고함 지르고 반란 일으키려고 하니까. 물론 빌라도 입장에서 쉽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 양심에 따라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 양심에 따라 그래도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놔주겠다 하면은 이제 로마에서 빌라도의 입장은 아주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테고, 그죠? 결국은 빌라도 입장이 난처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양심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곤란하죠. 그건 곤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위배했으니까요. 그 마음의 소망과 그 양심에 따라 나중에 재판받는 겁니다. 심판 때는. 자,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해. 여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죽이려고 작당하면서 몰려다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반 선량한 백성들은 예수님 죽는 거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권력을 탐하고 그 하수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 얘기지 아주 일부 소수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꾸 빌라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부 소수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국가 정책들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어렵죠.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리세요? 그 의미로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녀들을 말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자녀들. 자, 그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2000년간 온 세상을 떠돌고 고난받았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온 세상이 흩어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떠돌면서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멸시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이 조상이 얘기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대가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뭐 동네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수시로 돌 던지고 뭐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죽인 대가다. 성경이 있지 않냐. 너희가 그 대가를 받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스님. 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는 무엇이, 어떤 영화가 생각나냐 하면, 그 독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치가 그 유대 백성들을, 수많은 유대 민족들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이거에 대한 대가라는 걸 조금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일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해왔던 말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일부 소수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약 40년 후에. 네. 네, 이 대가를 받아요. 네. 잠깐만, 여기. 예, 학생교재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피와, 예, 자. 지난 20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후대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지게 하려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말을 때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당시 수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비교적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당국과 협력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경전상의 기록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게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는 얘기는 모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를 죽이려 적극적으로 나섰던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뭔가 상징적인 게 보이지 않으세요? 바라바, 죄인이. 예수님이 희생됨으로써 죄인이 놓였잖아요.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바라바와 같다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아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석방된 죄 많은 아들들인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바라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바라바 역으로 그 유명한 배우. 아이고, 그 유명한 배우. 안소니 퀸. 그쵸. 아이가, 예, 감사합니다. 안소니 퀸. 그 영화 보셨어요? 어떻게 아시지?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 경력도 좋으셔. 저는 교회 다니기 이전에 그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라바. 예, 안소니 퀸이 주연이었던 영화였어요. 안소니 퀸이 주연. 예. 안소니 퀸 유명하죠?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영화는 하여튼 이 바라바가 예수가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였어요. 제 기억에. 자, 여기 바라바가 석방되기 수세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예표가 모세율법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염소 두 마리를 두고 제비를 뽑았답니다. 염소 두 마리를 두고 제비를 뽑았대요.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로 삼아서 이제 희생양이죠. 희생양이 아니고 희생염소네. 희생염소가 되어갖고 산채로 희생이 아니네. 이게 운이 좋은 염소네. 산채로 광야에 놓아보내는 반면에 다른 하나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여서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쳤답니다. 그죠?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운이 좋아서 노연하고 한 마리는 죽어야 되며 했습니다. 그런 후 대제사장은 죽인 염소의 피를 회막의 지성소로 가져가서 그 피를 속죄소로 불렸던 언약궤 윗부분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속죄했던 풍습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에 이미 조졌던. 딱 바라바하고 예수님의 이 사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우리와 같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죄인인 우리도 노연화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설명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요한복음의 이 부분 예.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짊어지고 골고다 해골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서 전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에 붙어 있는 북쪽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요 전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뭐 자색 옷이나 이게 뭐 가시 면류관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희롱하려고 한 겁니다. 아 근데 원래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아까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다 고급 옷이었어요. 뭐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요셉이나 마리아 집이 가난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약간 그에 갸우탈게 돼요. 그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는 방이 없어서예요. 돈 줘도 방 여관을 못 잡았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고요. 그리고 요셉이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성품도 훌륭하고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특히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엄청난 규모의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게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 뭐 예수님 어릴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꽤나 부유한 집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목수지만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허름한 옷 입고 다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돈이 꽤 많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특히나 나사로라든지 나사로하고 또 뭐 세리도 있었잖아요. 마태도 세리였고, 그죠? 또 누구죠?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와라라고 불렀던 나사로가 아니고 삭개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니고데모도 부유한 사람이고요. 즉 실제로 예수님 속옷 이야기가 묘사가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있을 못 박을 때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 겉옷은 병사들이 조각내 갖고 나눠가지고 예수님 속옷 당신이 천이라는 게 비싼 물건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속옷을 보니까 이건
바느질해서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천을 잘라서 바느질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처음 옷감 짤 때부터 통으로 짜서 만든 속옷이에요. 당시 기술로 이거 얼마나 고급 기술이겠습니까? 엄청나게 고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주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딱 보기도 기품이 흘러넘치고 그렇잖아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긴 하는데 빌라도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문제지 예수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왜 이성류에까지 했지? 아주 자색 옷은, 이것은 예수님 원래 옷이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옷은 베끼고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 이 가시관을 씌운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기진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여기 골고다 이르는 곳에 이르러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 했는데 예수께서 잠깐 맛보더니 마시고 자랐다. 이 포도주 주는 거는 풍수비례입니다. 포도주 진탕 먹고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쓸개를 탔으니 마실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목롱한 정신으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시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뽑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네요. 영어 성경이 추가되어 있다기보다 한글 성경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영어 성경은 600년 전에 만든 성경이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라, 저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똑같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나누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 it might be fulfilled that,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취하기 위해서다.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래요. 그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은 they parted my garment. 나의 옷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속옷을 그들이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대요. 아마 이게 구약성경의 어느 부분을 인용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링크를 안 건너놨어요. 하여튼간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 요 위에 명패를 걸어놨죠. 이 명패는 이건 빌라도가 걸어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친절하게도 로마어와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 몇 가지 언어로 지금 적어놨답니다.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유대인들이 저지른 짓을 대한 그 엄중함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빌라도가 적어서 걸어놓으라고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사실은 구약의 유명한 장소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혹시 모리아산이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모리아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기억해 둡시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에요. 예, 우리 창세기 보면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멈춰 뭐 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기억해 두세요. 이 모리아산에 있었다. 이 골고다 언덕은 모리아산에 있는 작은 예, 무덤 동산, 툼가든,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욕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 또 만일이란 말이 나왔네요. 이거 예수님이 처음 침례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있은 후에 시험받을 때 루시퍼가 한 말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건 지극히 불신앙을 네,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위주로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제 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거 좀 시간, 유대인들의 시간 다시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은 우리로는 아침 6시.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그러니까 시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유대인들에게는 3시예요. 그리고 낮 우리 12시가 유대인들에게는 6시입니다. 6시. 그리고 그럼 여기가 9시죠.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게 요 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9시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정오가 됐을 때 어둠이 내렸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유대 땅에는 어둠이 내렸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그 니파이 백성들에게는 이때 시작된 어둠이 3일 동안 어둠이 내렸어요. 자, 좀 차이가 있죠. 예, 이게 연결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라. 자, 이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자, 이것도 그냥 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자꾸 외세 침입도 받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그냥 평소 하시던 말씀을 한 거고 이것이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해석은 그 이 성경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라틴어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어,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그리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버리셨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있나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에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실 때도 그 아담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떠나진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하나님 아버지께 좀 투정하시는 걸까? 버린 적도 없는데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왠지 감정 표현을 하신 걸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렸다.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맞습니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아니, 맞아요. 사랑하셔서 하신 게 맞는데 제 질문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버릴 필요가 부활하셔. 있었느냐. 부활하셔야 되니까. 부활. 네. 자, 아침에 했던 얘기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림도 좀 다시 그리자.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종종 쓰는 비유인데,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살려줘! 하고 있는데, 이 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해주는 거예요. 가서 구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 구해줄 수 있죠. 너 스스로 나와야 돼. 여기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기 아버지라고 하시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구해줄 수 있나요? 있죠. 물론 구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구하셨나요? 아니요. 왜 안 구하셨죠? 속죄 그 구원에게 대한 속죄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그렇죠. 아팠지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손을 뻗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죄가 대속이 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루시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상에 와서 다 루시퍼의 소유가 되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다 루시퍼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그 영들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걷어내놓겠습니까? 조건을 제시하겠죠. 루시퍼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정당한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 치러야 돼요. 그 조건대로. 근데 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시면 불공정한 게임이 되잖아요. 루시퍼가 수긍할 수 없죠. 이거 아버지가 개입하시면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승영이 이러신 분이고. 오로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통을 겪고 필면의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고통을 겪음으로써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허사가 돼버려요. 이 구원의 계획 자체가 허사가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사탄의 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버린 게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버렸느냐 그걸 좀 이해해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셨느냐? 자 우리 학생 교재를 좀 읽어볼게요. 낙서가 잔뜩 돼 있네. 낙서가. 자 이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 학생 교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람어로 기록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아람으로 기록한 것 하고 번역문, 즉 그리스어 번역문도 실어놨습니다. 자, 버림받은 것에 대한 우주의 울부짖음. 이건 시편 22편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다윗의 외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에 그 끔찍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혼란 장로님께서 잘 설명하고 계세요. 딴건다 요약하고 그분의 속죄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려면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어떤 것인지 경험하셔야 됐답니다. 또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받으신 게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거 아닌가요?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예. 그거는 그 우리 사람들이 겪은 죄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겪게 될 결과 그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징계죠. 사탄의 매질. 그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사탄의 매질을 받을지라도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구원받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을 다시 겪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멸망의 자식들은 영원히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되죠. 자, 이 육체적인 죽음, 지금 십자가형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몸에 살을 찢고, 그죠? 피를 계속 흘리면서 엄청난 갈증과 그리고 이 상처가 부패되면서 겪게 되는 이런 것들. 보통 사람들은 쇼크를 일으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멀쩡한 상태로 이걸 다 겪으셔야만 됐었어요. 거기 플러스 영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주님은 영적인 죽음을 더 강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래야만 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참고로, 선지자 존 스미스가 아주 잠깐 맛보았다고 하긴 해요. 그게 언제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존 스미스가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느꼈는지. 예. 입모양만 보고도 제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몰몬경 번역하던 중에 원래 번역 원고 166절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마티네리스로 인해서. 원래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몇 차례 걸쳐서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셉이 재차 졸라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엄격한 조건을 달고. 여러분 주님께 졸라대면 안 되는 것도 해주실 수도 있나 봐요. 자꾸 졸라대면.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결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조셉은 졸라대서 얻어냈지만 결국은 조셉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죠.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시 맥스미스,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가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기록을 남겨놨는데 마티네리스가 원고를 잃어버렸다는 걸 고백하고, 조셉은 막 화를 내고, 마틴은 막 미안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은 후에, 조셉이 혼자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 끝났다.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 금하실 때 내가 포기했어야 됐는데,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걸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분의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어릴 때 마취도 하지 않고 다리뼈를 깎는 수술도 받아본 적이 있고 고난이 꽤 많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그때 그 순간만큼 비참하고 어둠에 쌓인 적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때도 이때만큼 내 아들이 고통스러운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아주 잠깐이나마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 많이 하고 용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 적어놨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겠다 라고 일제 적어놨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홀로 이겨내셨죠. 오늘 이겨내셨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내가 안 하고 넘어간 거 있나? 아, 요거, 요것도 참고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특히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왔답니다. 남자들은 눈치 보고 있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도다리라. 이거 마태복음 24장 공부할 때 이 말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그날에 잉태한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큰일이 났을 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했을 때 그런 네. 잉태하는 여자와 그런 것들이 여자들이 그 피해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인 차라리 그죠. 어린 자녀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자녀들이 아기들이 굶주린다든지 뭐 전쟁에 포화 속에서 희생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부모로서는 고통스럽죠. 이때가 되면 차라리 자녀 없는 게 더 축복이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여 년 후에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를 언급하신 거라고 우리 제임스 탈미지 장로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때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예루살렘 파괴될 때 어떻게 파괴된다고요?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굶겨 죽여요. 자기 아기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먹었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내가 더 걱정된다. 사실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 더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고 조심해라. 물론 성도들은 미래의 경고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피신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요. 하지만 여기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적이 복이 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뭐 일단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자, 마태복음. 낙서를 제가 해놔서. 자, 유대인들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자,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짧게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다고 돼 있는데 선지자 요셉이 그 영감역에 약간 수정을 가했어요. 이건 번역된 게 없어서 제가 할수 없이 영어 그냥 원문을 그냥 올려놨어요.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셨다 하고 나서 이 굵은 글씨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Father, 아버지, 끝났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시고 그분의 영혼이 떠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란 거예요? 아버지께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보고 드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의 그 고통 또는 피를 흘리셔서 그 형벌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 교재에 이런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제어하셨음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육체적 사망이 일어날 시기를 정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프리 알 홀런 장로님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견디신 후에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값을 남김없이 치렀고 충실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확고부동했을 때 마침내 자비롭게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요거하고 또 하나 설명이 필요한 게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물론 성수 휘장이 찢어진 거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이분이 그리스도였었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도 있는데 성수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괜히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이제 뭐 그냥 찢어버리신 건 아니실 테고요. 성수 휘장이 찢어진 건 의미가 있어요. 혹시 성수 휘장이란 게뭘 의미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을 생각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휘장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성전은 뭐 뜰도 있고 한데요. 아,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자. 뜰이 있고 바깥뜰 안뜰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리고 이 성소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성소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커튼으로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안, 죄송합니다. 소음이 들어가세요. 자, 이 안쪽을 우린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는 그냥 일반 성소고요. 그리고 여기 뜰이 있습니다. 모세시대에 만든 태버나클, 그러니까 그 성막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요 지성소는 해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소는 달의 왕국을 상징하고요. 뜰은 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지금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에요. 그 성전에 창문 가리고 있는 그 커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에요. 이 커튼입니다. 이게 찢어졌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을 해외왕국과 나누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길을 여셨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전에 그래서 해외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지만 해외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성전 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죠? 성전의 휘장을 거쳐서 해외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모임이 많이 일어났다. 지금 이건 좀 마태가 기록을 좀 잘못했어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수의 부활 후에 여기 설명하고 있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성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곧바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건 오해입니다. 마지막. 제가 건너뛴 게 많아서 참 아쉽네요. 하나로 다 다루고 싶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아니, 제가 이거 설명 안 했네. 준비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여러분 설명할 때도 제가 좀 잘못 설명했어요.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것, 그리고 성찬 의식을 제정하신 것을 제가 유월절 만찬이라고 했는데, 아, 그게 제가 잘못이었어요.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거든요. 자, 그 전날 목요일. 자, 어떻게 됐냐면, 목요일 해질 저녁에 만찬을 드셨어요. 그리고 성찬도 제정하시고, 여러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가 뭐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이미 날은 그 다음 날로 바뀐 상태일 겁니다. 아마 이 겟세마네 잠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겟세마네 금요일 정오부터 해갖고 아마 걸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잡히셨어요.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라든지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채찍이 몇번몇대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이날 저녁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일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 날이 바뀌니까요. 아직 해질 때까지는 준비일인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시간 후가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큰 날이에요. 유월절이 겹쳐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말 아니하려 함으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니. 이 다리를 꺾는 거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척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 사람 있었잖아요.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다리뼈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예수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뭐, 왜 힘들게 다리를 꺾냐 하면서 창으로 옆구리 푹 찔러봤어요. 병사 하나가. 그랬더니 예수님 돌아가신 게 확실해. 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걸 본자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구약 성경에 언급이 돼 있죠. 유월절. 이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에 양이나 뭐 소나 염소나 잡아서 밤에 유월절에 먹게 되는데 규칙. 절대로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소고기 먹을 때 다리 이게 부러뜨려서 작게 그래야 먹기 좋잖아요. 근데 유월절은 절대로 뼈를 부러뜨려서 안 됩니다. 이게 모세 시대 때부터 정해진 규칙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켜왔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상징이에요. 묘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고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똑같이 양을 잡아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유월절 당일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은.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부터 계속 보이신 예수님의 대응. 그걸 좀 살펴보면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올문경에, 모르나이서 7장 45절이에요. 45절. 자, 유명한, 우리, 그렇죠. 에베소서에도 있는, 에베소서인가요? 에도 있는, 예. 에베소서 아닌가? 예. 같은 문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 이렇게 시작되는 성구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오래 참으셨나요? 그죠. 계속 모든 걸 참고 견디셨죠. 친절하셨나요? 로마 병사들 보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교만하지 않았어요. 적대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았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으뜸되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입니다. 아멘.